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 고속도로네요. 특수자동차의 주행차로로 맞는 것을 했어요. 이제 이거 1, 2, 3, 4차로로 구분하지 않고 1차로는 추월차로로 구분하고 2차로, 3, 4차로 이렇게 있으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보시죠. 분홍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 추월차로가 되는 거예요. 1차로는 그래서 빼내고 2, 3, 4차로가 있잖아요. 이게 홀수면은 가운데 차로를 포함해서 여기가 오른쪽 차로가 되고 요거가 왼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가운데가 있어 홀수면 가운데를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빼는 거예요. 근데 특수자동차의 주행차로로 맞는 거 찾아보래요. 고속도로인 경우고 편도 3차로 이상이니까 특수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게 돼 있죠. 따라서 3, 4차로를 이용합니다. 답이 3번, 4번이에요. 이 문제가 법이 바뀌기 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문제인데 똑같이 나오면 3, 4번을 둘다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4차로만 이용할 수 있었죠. 이제 3, 4차로 둘다 오른쪽 차로니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3, 4번이 되겠네요. 52번 트레일러의 종류 중 총하중이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분산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는 했습니다. 여러분 요 그림 어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누구게요? 이거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그럼 옵티머스 프라임이 누구예요? 트랜스포머 나오는 거죠.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에서 옵티머스 프라임이 여기 이제 팔다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팔다리 들어있고 여기 이제 몸체잖아요. 이게 변신할 때 쓰는 건데 이 트랜스포머가 바로 세미 트레일러예요. 여기 세미 트레일러가 이제 문제 답인데 이 세미 트레일러 무슨 뜻이냐? 견인하는 자동차의 트레일러의 총하중의 일부분이 분산되도록 설계된 거예요. 컨테이너의 무게가 요 바퀴에 지금 실려 있죠? 여기에. 여기다 지금 무게를 일부 얹어놓고 가고 있어요. 총하중의 일부를 견인차, 요 견인하는 자동차에 분산되도록 설계한 요게 이제 세미 트레일러예요. 트레일러는 종류가 풀 트레일러랑 폴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이렇게 있어요. 풀 트레일러는 얘가 자체적으로 움직여요. 얘는 그냥 끌기만 하고요. 무게 자체가 뒤가 알아서 해요. 이게 풀 트레일러고 세미는 일부분이 앞에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네, 요게 세미고 폴 트레일러는 요거랑 요거를 연결할 때 폴, 폴대,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대기 가지고 이제 차를 끌어요. 요게 이제 폴 트레일러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달리는 낮게 생긴 요 판때기 같은 거에 싣고 차를 싣고 가는 요 판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그래서 요거 총하중의 일부를 견인하는 차에다가 싣고 얹어서 이렇게 얹어놓고 가는 거. 요거는 세미 트레일러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총하중의 일부를 견인하는 차가 분산한다. 그러면 요런 옵티머스 프라임, 트랜스포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미 트레일러가 정답이 되는 거죠. 답 4번입니다. 15번 시력과 속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시력이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했죠. 또 터널에서 나올 때는 시력이 일시 좋아짐으로 미리 속도를 높인다? 좋아질 리 없죠. 네. 이건 또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왔을 때 이런 상황이죠. 지금 눈부신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명수능이라고 하죠. 또 반대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어둠에 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이걸 암수능이라고 하죠. 따라서 이건 아니고요. 네, 속도가 빠를수록 가까이 있는 물체가 명확히 보인다? 아니죠. 먼 물체가 명확히 보이죠. 터널에 들어서면 시력이 일시 떨어짐으로, 그죠? 미리 감속해서 운행을 한다. 이거 맞죠? 이게 지금 터널에 들어서는 거니까 암수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암수능 하려면 조심해야 되니까 미리 감속을 한다. 3번이 맞네요.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자의 시야 범위는 좁아지죠. 네, 원래 180에서 200도 범위를 갖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40에서 20도까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9번이요. 물품을 하역하는 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닌 것은 하역이 뭐예요? 하역.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수단이죠. 수단. 어떤 수단에서 어떤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과정. 요걸 하역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사용되는 장비가 아닌 것은 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요 구두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죠? 이거 크레인이에요. 이게. 크레인이고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죠. 컨테이너 이렇게 실어서 날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요 차량이 바로 지게차예요. 지게차. 이렇게 포크처럼 생긴 거두 개를 밑에 깔고 있어가지고 팔레트를 찍어 올리는 그 역할을 하죠. 여러분 중에서 화물자격증 따시고 지게차 조종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팔레트에다가 물건 다 내려놓으시고 지게차로 찍어가지고 윙바디에다 실어 올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 번에 다 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건 나르시는 화주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여러분도 수입을 두 배로 가져갈 수 있어서 괜찮은 방법입니다. 지게차 조종 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또 여기서 택배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벨트 타고서 물건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자동으로 막 분류되고 이런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고 부르는데 컨베이어가 바로 요거 되겠습니다. 하역 작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요거죠. 예, 이게 바로 레커차죠. 차량 고장 나거나 그랬을 때 견인하는 견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견인차죠. 따라서 하역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아닌 거 2번이 되겠죠.